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사랑재단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사랑 운동입니다. 이번 주제는 섹스로봇은 성별인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줄까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제목이 보이잖아요. 그죠? Question 4 해가지고 Will sex robot changes societal perceptions of gender. 섹스 로봇은 성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줄까라는 궁금증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섹스 로봇이 등장을 했다 하면은 우선 저는 두 가지가 생각되는데요. 아, 잠깐요, 여러분들. 이 자료는 누차 말씀드렸죠? 그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Responsible Robotics Foundation이라 해가지고 책임 있는 로봇 공학의 재단 여기서 발표한 그 컨설테이션 리포트 중에 들어있는 자료입니다. 한 7개의 질문 중에 이제 네 번째인데요. 섹스 로봇은 성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변화를 줄까 하는 건데, 자, 방금 전에 이제 주제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요. 저는 한 두 가지 점을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요. 섹스 로봇이 등장을 하면은, 대개 섹스 로봇은 여성형이 많잖아요. 그래서, 남성이 섹스 로봇을 볼 때 그 과연 여성으로 생각해야 되나 또 할까라는 그런 거죠. 그죠? 여러분들. 남성 사회에서요. 이 또 하나는 또 그 기존에 있는 여성성에 대한 그 관념이 상당히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것은 말이죠. 섹스 로봇은 그 수동적인 섹스 돌과는 다르죠. 굉장히 능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려해 봐야 될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쭉 이 질문에 대한 그 설명을 쭉 봤어요. 중요한 거는 결론이죠. 한번 같이 결론을 보시죠. Conclusions for Question 4 해가지고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성별 인식과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한 그 섹스 로봇의 영향은 매우 복잡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복잡한 문제라는 거죠. 방금 전에 저도 두 가지 관점을 말씀드렸는데요. 그와 같이 이 섹스 로봇의 영향은 이 성별 인식, 남성과 여성에 대한 그 고정적인 관념, 이런 거에 상당한 영향을 줄 거라는 거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수동적인 그 섹스 인형, 섹스 돌이 아니에요. 능동적인, 어느 정도 능동적인 감수성도 가지고 있는 섹스 로봇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한 영향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 네 번째로 이 컨설테이션 리포트에서 이것을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섹스 기계에서 여성 신체의 포르노적 표현은 그 섹스 로봇을 말하는 거죠. 그 여성 신체를 대상화하고 상업화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뭐 남성형도 마찬가지죠. 여성형 섹스 로봇 뿐만 아니라 남성형 섹스 로봇도 그러죠. 다만 지금 널리 이용하는 것은 남성형 섹스 로봇보다는 여성형 섹스 로봇이 많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그런 여성 신체에 대한 대상화 또는 상업화에 대한 그런 그렇게 가는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거죠. 그러나 이러한 점이 기존의 대상화하고 상업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성인 산업에서 이에 더해서 또 섹스 로봇 때문에 더 문제가 발생할 될 것이다 라는 데는
또큰 의문점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도 그 여성형이든지 남성형이든지 섹스돌도 마찬가지고 기타 포르노적인 다른 모든 산업에서요, 그 성에 대한 그 대상화하고 상업화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서 문제가 많이 파생되고 있는데, 섹스 로봇이 등장하면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뭐 더 문제가 많이 생길까요?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길까요? 이런 것에 대한 아직 우리가 겪어보지도 않았고 또 그에 대한 연구도 없기 때문에 큰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모르긴 하지만 지금은 모르지만 그 이런 문제점들이 증폭될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런 거죠.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기존에 뭐 움직이지 못한 섹스돌하고 같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섹스돌 이전에는 또 뭐였어요, 여러분들? 영상이나 그 이전에는 문자로나 이렇게 돼 있는데 섹스돌이 등장하니까 생각지도 못한 그런 문제점들이 파생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거기를 넘어서 일종의 한계는 있지만 감수성까지 가지고 있는 섹스 로봇이 등장한다면 당연히 어떤 문제가 증폭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거죠. 자, 이제 또 다른 측면을 보기 위해서 이 논의의 그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아마 다른 쪽의 이야기도 들어보자는 거예요. 어떤 쪽이냐면 BDSM을 그러니까 BDSM 뭐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이 BDS 아주 그 성적 자극을 강하게 해준다는 BDSM을 포함시켜서 그게 여성이나 남성의 이런 성별을 불문하고 그 대상화 objec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대상화에 동의를 할때이 BDSM도 포함시켜서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제가 말씀드려도 BDSM이 뭐지 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지금 바로 BDSM을 제가 준비된 자료로 한번 같이 보시죠. BDSM이라는 거는요, BDSM은 인간의 성적 기호 중에서 기하학적 성향을 통틀어서 말하는 거다. 그래서 B는 본데이지, 뭐죠? 묶는 거, 예, 속박. 그 다음에 D는 디스플레이. 이거, 이거는 막 길들이는 거. 그 다음에 sadism, S는 sadism. M은 마조이즘. 이 중에서 D와 S는 도미네이션, 지배와 서미션, 복종을 뜻하기도 한다. BDSM은 지배와 복종, 롤플레잉, 감금, 기타, 인간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다양한 성적 활동이다. 이렇게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이 위키백과를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제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주제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그 섹스 로봇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증폭될 거다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했었고, 이 논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대상화의 논의 동의할 때 남성형이든 여성형이든 대상화에 동의할 때이 성적 자극을 강하게 주는 이런 BDSM을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해야 봐야 한다는 섹스 저널리스트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이그 섹스 로봇뿐만 아니라 이 BDSM에도 개인이 동의한 개인적으로 동의한 성인과 그 성행위를 할 때의 대상화다. 이게. 그러니까 BDSM을 과학적이거나 기하학적인 것을 하더라도 서로 그런 대상이 되는 그런 입장에서 동의를 했다면은 뭐 문제는 없겠죠. 문제는 동의를 안 했을 때는 이 대상화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BDSM 같은 경우도 여성의 동의 없이
뭐 일터나 거리에서 대상화되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게뭐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뭐 은밀한 부위를 찍고 그런 부분하고는 그 동의 안 받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다른 거죠. 그런 것을 대상화해서 찍어가지고 이렇게 즐기는 그런 그 기하학적인 거.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동의를 했을 경우는 좀 문제는 달라진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우리 주제가 뭐예요? 섹스 로봇의 문제 있잖아요. 그 섹스 로봇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 섹스 로봇이 동의를 섹스 로봇의 동의를 본인이 할까요? 본인이란 표현도 그렇습니다. 섹스 로봇의 동의를 받을까요? 누구한테도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아주 이게 쉽지 않은 문제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점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런 그 소위 섹스돌이나 섹스 로봇을 이용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이제 소위 서브컬처 그 하위 문화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소수 집단을 포함해서 아주 광범위하게 사회적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저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주제가 뭐였냐면, 섹스 로봇은 성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줄까? 아,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은 성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사실은 그 섹스 로봇의 여성형을 여성으로 할까? 생각할까? 남성형 섹스 로봇을 남성으로 생각해야 되나? 또 그것이 대상화가 됐을 때, 동의를 얻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뭐 이런 부분들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죠? 왜냐? 섹스돌하고는 또 다른 문제, 차원의 문제예요. 그죠? 섹스돌 이전에 포르노 그래프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섹스돌하고의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 에 비해서 훨씬 더 일종의 감수성이나 요즘에는 또 여러분들 그 섹스 로봇이 이제 소유자의 말투랄지 이런 것을 적응해서 이 러닝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차근차근 반응을 한다는 그런 쪽으로 발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조속하게 우리나라도 우리들도 이 열린 그런 사회적 논의나 토론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되고 또 의견을 모아야 우리가 흔들림 없이 혼동스러운 그런 과정이 없이 잘 우리 문화를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인생사랑재단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사람사랑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답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